앞에 사실은 오영식 선생님께서 하실 얘기가 많고 참 중요한 얘기인데 그죠? 아, 일찍 약해갖고 좀 저도 뒤에서 들으면서 공감이 많이 됐는데 여러분도 공감 많이 되셨어요? 네! 아, 정말 저런 걸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여러분 중에도 빅마우스 있으시죠? 네. 일단 입이 크셔 보니까 몇 분이? 빅마우스 이렇게 다녀요. 아무튼 서로를 잘 상대방의 역지사지는 말 있잖아요. 역지사지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모셔서 또 자세하게 듣고 아까 역할놀이 한번 해보면 정말 재밌었을 것 같은데 한번 그거 못해서 아쉽고 그러네요. 다음에 또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요. 아, 제가 지금부터 한 10분? 20분? 이내로 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끝이 아니고 저는 16일하고 이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할 만큼만 하면 돼. 끝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시간 봐서 여러분이 딱 뵙고 이제 더위로 가셔도 될 정도 되면 좀 추워하시는 것 같으면 내가 끝내려고.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할 테니까 집중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하고 나눌 주제는 문제 해결, 계획 수립 뭐 이런 거에 관한 건데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2012년도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아직도 제가 이렇게 활동하면서 그렇구나라는 참 공감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1980년대 초반에 캐나다에 저는 캐나다 가보신 분 있으세요? 네. 가보셨어요? 네. 거기 캄포벨라라는 섬이 있나요? 섬에는 안 가봐. 네, 저도 못 가봤는데 하여튼 있대요. 캐나다는 그냥 큰 대륙만, 아메리카 대륙만 생각했는데 거기 섬이 하나 있대는데 캄포벨라라는 섬인데요. 안 써도 될까? 그 섬에 뭐 인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아주 작은 섬인데 캐나다의 보건 여기 이제 건강도 있는데 우리로 치면 보건소 이런 거죠. 보건 당국이 그 섬에 가서 이 섬에 대한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지역사회 보건에 대한 어떤 조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캄포벨라 섬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거죠.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말 권한 이런 이제 조사와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내용의 일부예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아이가 11세? 10에서 13세 사이 정도 된 아이가 죽었어요. 이제 얘기가 이렇게 시작돼요. 이게 뭐 없나? 아 갑자기 죽었다라니까 분위기가 지금 한 아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한 아이의 죽음.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얘는 왜 죽었냐면 파상풍으로 죽었어요. 파상풍 뭔지 아세요? 못에 찔린 거야. 파상풍으로 얘가 죽었어요. 얘가 파상풍에 걸렸을까요? 예방주사를 안 맞았어. 예방주사를 안 맞았어. 얘가 못에 찔렸어요. 못에 찔렸어. 신발 신었는데도 못에 찔린 거죠. 왜 못에 찔렸냐면 공사장에 그 건축 자재가 함부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옛날 어릴 때 이렇게 놀다 보면 공터에 못 있는 막 이렇게 그냥 들판에 버려놓잖아요. 이게 방치됐던 거예요. 거기서 뛰어놀았던 거죠. 근데 얘가 방치되어 있는데 왜 얘는 이 방치된 데서 놀았을까? 왜 놀았을까요? 놀이터가 없어요. 놀이터가 없어. 놀만한 데가 거기밖에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예? 시설이 없어. 시설이 얘를 돌봐줄 만한 시설이나 그런 뭐 단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엄마가 맞벌이야. 맞벌이.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엄마가 돌보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엄마는 맞벌이 했을까요? 아우 추워. 지금 춥대. 지금 빨리 가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더운 데로? 아니구나. 왜 맞벌이 했을까? 먹고 살기. 먹고 살기 힘들어서. 놀이터가 왜 없었을까요? 놀이터가 왜 없었을까요? 전부 공사판이야. 아파트 막, 아니, 아파트가 아니라 건물 짓고 있었어요. 왜 시설 단체가 없었을까요? 뭐 지원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랬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제가 쭉 들었어요. 이야기를 듣는데, 자, 이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안 죽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을 수 있었을까? 뭐가 있었으면 이 아이는 안 죽을 수 있었을까?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었어도 안 죽었겠지. 그죠? 예를 들면 이게 없었으면, 공사장 관리가 잘 됐으면, 그렇죠. 엄마가 맞벌이 안 하고 애를 돌봤으면 되겠죠. 엄마가 맞벌이 하지만 놀이터가 있었으면 되겠죠. 그렇죠. 아, 그게 다 이긴 거야. 그 다음에 파상풍 예방 접종을 맞았으면 안 죽었겠죠. 어린 시설이 잘 됐었으면. 예? 그렇죠. 어린이 시설 단체가 잘 됐으면, 여러분 같은 분이 한 분이 있었으면, 돌볼 사람이 이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가 어떤 이 문제라고 해요. 이거를 보통 문제라고 해요. 문제. 이 아이가 죽은 문제잖아요. 그죠? 이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친구들도 언제든 죽을 수 있어. 언제든 위험에 처할 수 있죠. 이게 아이들의 문제예요. 이 문제라 치죠. 아이들이 이렇게 위험한 아이들의 위험 문제. 그죠? 이걸 문제라 그러죠. 문제. 그죠?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파상풍. 이거는 이 문제가 일어나는, 이 죽음이 일어난 원인이잖아. 원인. 또 원인. 이 원인에 대한 원인. 원인에 대한 원인. 이렇게 가야 돼요. 문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죠. 그죠? 아이가 그냥 갑자기 그냥 죽은 건 아니에요. 뭐 있어, 이유가. 항상 이유가 있다.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으면 항상 원인이 있고, 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이 얘기가, 사실 저는 이 얘기가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셔요? 이 얘기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거는 캄포벨라 섬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건강복지시키미 말학교, 제가 지난번에 왜 이걸 하는지도 얘기했고, 그죠? 첫 시간, 두째 시간 오늘 거치면서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이제 오늘로서 반환점이 넘었어. 반환점이. 이제 오늘부터, 오늘 네 번째인가요? 시작하면서부터 반환점 넘었네.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정리를 해나가야 될 텐데,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 이런 거를. 너무 어려우나 이게? 있어요. 우리 이것부터 찾자. 이것부터. 우리 주변에 지금 건강복지 지킴이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코디네이터? 네. 분도 계시고, 또 여기 통장님도 계시죠? 또 마을에 사이트 동네에서 오래 사시고, 혹은 동네 관심 있는 분이 여기 다 모여 있으시죠? 네. 그러면 옆에 분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어떤 문제. 예? 네? 근데 이걸 딱 잘라서 돼. 이까지 안 가도, 아우, 공사장에 이거 방치되는 거 이거 문제다. 이렇게 시작해도 돼요. 여기서부터 또 원인이 있으니까. 왜 그게 그렇게 있는지. 그 원인을 해결하는 과정이 건강복지, 이 마을 돌봄의 이 지역을 만드는 길이다. 그리고 그 문제와 원인을 잘 알아야, 아까 제가 듣다 보니까 의사소통 얘기할 때 쌀 갖다 준 얘기 있잖아요. 아, 이거 좀 충격적인데 저도.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 그런 경우 있어요. 엄마 아빠 어디 있어? 여러분도 한 번쯤 그런 실수 안 하셨을까? 저도 한적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의 기준이 어떤 사람의 기준이 아닐 수 있잖아요. 잘 모르고 우리가 함부로 잘못 말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를 잘 알고 지역을 잘 알고 문제를 잘 알아야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보람도 느끼고 또 해결해가는 성과도 느끼고 또 행복한 이 지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 얘기를 서론을 드리고 오늘 요거 오늘 문제를 확실히 안 데까지만 해도 오늘 집에 가시 근데 집에 가봤자 더운데 에어컨 빵빵하세요? 전기료 많이 나와 어떻게 해요 전기료 나 큰일 났어 지금 나 정말 전기료 어떻게 하죠 이거 아무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부터 앞에 하얀 종이 있죠 전지 보면은 전지가 있잖아요 여기 중간에다가 네모를 하시든 동그라미 하시든 동명을 쓰세요 동이름 동이름을 딱 쓰세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서 여기다가 화살표를 그려서 아까 문제 있죠 문제 여기다 문제를 쓸 거예요 문제를 근데 자 문제라고 하는 거를 쓸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를 잘 못 들으시면은 이게 핵심을 잘 이렇게 간파를 못해 이 문제를 쓸 때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다 이렇게 쓰는 분이 있어요 그럼 해결책이 없어 의식은 그냥 개조야 너무 그러기가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아까 12살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런 드러난 구체적으로 드러난 문제를 써야 돼요. 여기는 여기다가 첫 번째는 그래야 이게 왜 그게 생겼는지가 이렇게 원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오늘. 근데 한 가지일 수 있고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열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얘기하시면서 이런 게 문제야. 이런 게 참 문제 같아. 여기는 쓰레기가 이렇게 있어. 여기는 밥 못 먹는 사람이 고 어디 아파트에 많은 것 같아. 뭐 이렇게 문제를 쓰고. 문제의 원인을 여기서 달아갖고 왜 그게 생겼는지 이렇게 찾아보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섯 팀 각자 발표 아 우리는 이런 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까지만 할게요 오늘 네.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 문제를 갖고 해결책 딱 나온 원인 나온 걸 갖고 해결책을 만드는 건 다음 그렇게 하면 될까요? 네 근데 여러분 너무 더워서 더 하고 싶으면 더 해도 되는데. 아, 근데 여기도 더워, 지금. 여기 왜 더워요?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아, 자, 잠깐만. 출발하기 전에 이거 한 번 더 하고 해야 되겠네. 옆에 분하고 손을 이렇게 봐주시겠어요? 잘해봅시다. 시작. 잘해봅시다. 다시 한 번. 잘해봅시다. 자 진짜 잘해보세요 자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간대 잘해봅시다 네. 자 문제가 잘 나왔나요? 잘 안 나와요? 갑작스럽게 문제를 얘기하라니까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확인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사진을 요즘은 스마트폰이 많잖아요 사진을 찍어와서 사진을 보면서 문제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접 그 다음에 또 지도를 같이 그려요 그리고 지도 위에다가 문제를 확인해서 딱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오죠 오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만 나오는데 지도를 그려놓고 거기에 딱 붙이면은 확실하게 그 자리에 그게 문제다가 나오니까 주차 문제 예를 들면 있어도 어디에 주차 문제가 있다 나오니까 해결하기에 좀 더 구체적이니까 잠깐만요 아, 지금 지도 그리라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여기는 말씀만 하면은 바로 하셔 네네 그 다음에 그 동네 분들과 같이 이렇게 조별로 시간이 많으면 한번 오는데 날씨가 더워서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뭘 보면은 아우 저기 문제야 문제 이렇게 같이 공감하면서 문제를 찾을 수 있죠. 하지만 아무튼 이쪽이 지금 좀 돌아와서 갖고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아, 이 문제를 가장 분명하게 아는 거 있죠. 문제는 분명히 알고 구체적으로 아는 게 필요해요. 문제는. 그죠? 이 문제를 알고 그 다음에 문제가 딱 나오면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다 나오면 그 다음에 원인 있잖아요. 원인. 원인은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문제의 원인은 이 문제의 원인이 한 가지만 있을까요? 두 개, 세 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두 개 원인 2, 1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세 개, 네 개 막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이 문제의 원인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분석하는 거예요. 문제는 아는 거고 원인은 분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인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 해결책이죠? 해결책은 마련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죠. 해결책을 마련하고 만드는 거예요. 해결책. 그 다음에 해결책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실천해야 되죠. 실천은 근데 내가 쭉 보니까 실천은 대부분 시가 해야 된다고 돼 있어 지금. 아 여긴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대부분. 자 해결책도 보세요. 문제가 하나가 있으면 원인도 여러 가지고 해결책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있어요. 해결책 1, 2, 3, 4 중에 득실을 요 실천하기 전에 반드시 득실을 따져야 돼요. 득실. 어떤 것이 제일 유리하고 잘할 수 있을까를 따져갖고 그 중에 하나를 해결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실천을 하는 거죠. 아 잠깐만 됐다. 해결책을 말하는데 해결책을 선택하는 거죠. 이 중에 해결책 선택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실천에 옮기는 것을 우리는 계획에 따라서 계획 세워서 실천 옮긴다 그러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걸 할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결책이 뭐가 있는지까지 오늘 얘기하고 다음번에 오늘 뭐 이게 끝이 아니니까 다음번에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 하셨어요? 하나 못 하셨네? 다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붙여주시고 자 그러면 발표하는 시간 제가 가실게요. 발표하는 시간 이게 우리가 항상 이래요. 예.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있죠? 그냥 생각만 하던 거를 이렇게 직접 써보고 말해보면 그게 진짜 문제인 걸 알게 돼. 그래서 계속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뭐 오늘도 아까 오늘 오전인가요? 뭐 이런 비슷한 거 했다 그러시던데요.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자꾸 해야 해결책도 자꾸 생겨. 근데 아우 그거 안 돼. 우리는 시흥은 안 돼.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해결책도 얘기하고 문제도 얘기하고 왜 그게 문제인지도 얘기하고 하다 보면 그 얘기를 들은 어떤 분이 그거를 가지고 정책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가능성 계기를 갖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니까 자꾸 얘기해야 된다. 자, 근데 잠깐만요. 왜 박수 치셨어요? 누구 정하셨나 봐. 자, 그러면 저쪽부터. 저 딴 분들 얘기를 경청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잘 들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이 기본적인 게 있어요. 이 문제를 시가 해결했으면 좋겠어.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건 뭐 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 시가 해결해야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우리 의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잘 보시고 또 이게 앞으로 우리가 시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가 해결해야 되지만 그럼 그걸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중요한 거는
시가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지금 나 우리의 활동과 행동과 우리의 뭐 실천은 뭘까?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와야 그걸 행동에 옮길 거잖아요. 아까 여기 쭉 하다 보면 여기 있죠. 그죠? 근데 시가 해결해야지까지만 가. 오늘 뭐 그까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시가 해결했으면 해결책이라고 하니까 그건 뭐 그거 갖고 얘기 안 하는데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걸 갖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오늘은 그까지만 했고 시간이 짧았으니까 그런 거고. 근데 여러분 경청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한 거랑 다른 점이 있어요. 그쵸? 네. 자, 이제 원래는 저쪽 하시면 이쪽 넘어와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왜냐면 모든 예산을 은행동이 다 가져쓴다니까. 근데 그래도 옆에 대하동 있으니까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일로 넘어올게요. 네. 자, 우리가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시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수영장을 지어줘. 공원이 부족해. 공원을 만들어줘. 주차장이 부족해. 만들어. 이런 문제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크고 복잡한 문제라 그러죠. 크고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 그 예를 들면은, 공원을 부족한 걸 지금 시장님이 시작하면, 다음 시장님 말 때쯤 되면 하여튼, 5, 6년 걸려.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여기 살지도 몰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이사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해야 돼. 크고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안에는. 그쵸? 네. 반대로 이게 있어요. 작고 단순한 문제가 있어. 있을 수 있죠. 이 중에 작고 단순한 문제는 뭘까요? 원도심, 골목 일방, 지하가동 시설, 독거노인 많고, 소음 먼지 있어. 이런 거 있어요. 지하가동 시설 부족. 이것도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해결책은? 요거죠. 독거노인이 많아. 독거노인이 많아. 눈에 보여. 그죠? 그럼 이 독거노인을 어떻게 할까? 이거는 시설을, 아직 시설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죠? 네. 주차장 만드는 거라든가, 길을 다시 내야 된다든가, 지하철을 막 뚫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독거노인 문제 어떻게 할까? 요런 게 작고 단순한 문제죠. 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해야 돼. 어느 날은. 우리 하나를 해결하면, 다음 게 보이고 다음 걸 할 수 있는 목소리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의견을 개진할 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이거 해주세요 하는 거하고 여러분 열심히 뭔가를 해결하면서 이것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다르죠 차원이.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이 지금 적으신 것 중에 물론 오늘은 처음 한 거니까 이 중에 좀 더 쉽고 작고 단순하고 쉬운 거 해결하기 쉬운 거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계획 세워서 수료 후에 하시면 돼요. 그거는. 그렇죠? 네. 그거 바로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중에 크고 복잡한 거 선택해갖고 원도심에 체육시설 수영장을 내는 걸 갖고 우리가 이긴다. 그럼 이렇게 할걸요? 그게 건강복지 지킴이 망하게 할 일이야? 또 시작해갖고. 그게 어느 세월에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가봤자 얘기만 많고 해결도 안 될 것 같아. 한 명, 두 명, 두 명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고 작고 단순한 거잖아요. 자 이쪽 넘어가 볼까요? 이 중에 쉽고 작고 단순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쓰레기. 도로 파손 있죠? 이거는 민원이 하는 거예요. 근데 도로 파손된 거를 우리 CCTV를 공무원분들이 CCTV를 쫙 보다가 저기 파손됐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주민이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리는 것 같은 경우는 도로 파손, 싱크홀, 나무뿌리 나오고 있는 거를 안전 지키는 거죠? 네. 안전 지킴이 있으셔요? 네. 아, 있으셔요? 이분이 하시면 되겠네. 이분이. 안전 신고예요. 왜냐면 내가 신고. 안전 신고. 안전 신고. 그걸 보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뭐라 그러셨죠?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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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누가 해요? 우리가 어떻게? 개 키우는 분이? 저는요 한 달에 한 번쯤 개똥 밟아요 저는. 아니 솔직히 저 공감되시는 분 저 한 달에 한 번 개똥 밟아요. 저 정말 저 눈이 좋고 잘 피어다니는데도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도 있는데
공원 놀이터에 모래가 어울렸다. 이 문제, 이게 제일 쉽고 단순한 문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우리 여기 건강복지지킴이 마을을 다 수리하고 나서 나중에 뭐 이번 기회에는 잘라가 없는데 또 뭐 다음 기회에 있을 때 분과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 분과 이런 거죠. 이게 지금 건강 안전에 관한 분과 문제잖아요. 이거. 그쵸. 네? 이거를 활동으로 넣는 거죠, 활동으로. 그 건강복지지킴 활동 중에 반려동물,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뭐 조끼를 입건, 명찰을 달건, 모자를 쓰건, 우리 봉사활동을 할 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시에서도 해주고, 쉽고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은 이게? 귀신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 그것도 반려동물 문제가 있잖아요. 반려동물 배설물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금 한 20몇 명 되면 그 중에 한 대여섯 명이 분과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그 의견 분과에 들어가자. 그러면 지금 대학원이니까 그 분과에 들어가셔서 같이 문제를 해결시켜서 자세하게 해서 제안하고 활동하시고 이러면 된다는 얘기. 근데 여기도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공실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 있지. 이게 도시에 생겨나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정책 담당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얘기는 그래서 자 제가 절대로 여러분에게 실망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니까요. 이런 문제 내놓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그렇죠? 내놓을 수 있어요. 이거를 버리지 마. 여기 옆에 창고 하나 만들어갖고 거기 하나씩 넣어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활동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쉬운 문제 해결하면서 크고 복잡한 문제로 가서 이번에는 요거 빼가 한번 얘기해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실험한 문제긴 하죠. 우리 공실 난 그 임금 분들에게. 근데 공실이 문제가 아니라 공실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공실에 와서 애들이 범죄 지금은 애들이 못 있어요. 더워서 정산을 해주면요 그거 그저요. 아, 빚을 내서 애들 다 해줘요. 아 근데 또 복잡한 문제인데 공실 때문에 생기는 그 공실에서 제가 알기로 중학교 보다 가출한 애들이 여기 모여갖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비행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은 못 입죠. 더워서 가을 되면요 이게 좋아요. 근데 겨울에도 애들이 여기서 있어. 불 피우고 아니 근데 공실론이 생기는 문제들 있잖아요. 네. 그 문제들을 잘 파악해서 그 문제가 제기돼야 공실 문제가 해결되지 공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 구체적인 문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렇게 다시 한번 나중에 하면 좋겠고 아무튼 여기서도 가장 쉽고 단순한 문제가 뭘까요? 쓰레기 이걸 어떻게 해요? 주민의식이 이해 제일 어려운데? 맞아요. 그 식당은 어려워. 자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동은 아까 제가 들을 때 은행금분이 계신데 근데 대화동은 상대적으로 되게 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원도심이 없고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그 자체는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건강복지지킴 하면서 그런 상황에 생기는 문제들을 자세히 알아야 나중에 시방독자하고 얘기할 때도 이걸 해결하지 않아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발생한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가 되지 않으면 한국 사람이요 그렇게 막 균형적으로 하거나 이러지 못해. 왜냐하면 여러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잠깐만 이제 우리 신천도 은행도 남았잖아요? 네. 대화동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도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네. 대화동분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제가 약속을 여러분 하시면 빨리 끝낼게요. 다음에 이거 해도 될까요? 네. 네. 오늘 이거 아니죠? 하실까요? 네. 당연하죠. 제가요, 지금 20분, 2분 남았어요. 짧게 소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 영역이 있고 주차 문제, 길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보면서 감동적인 게 하나는 여러분이 작고 단순한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배설물 문제, 네? 반려견 배설 문제, 공원에서의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죠? 저쪽 독거노인 문제 있죠? 이 영역 안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발표를 안 했지만 길이 막 파손이 돼 있고 이래갖고 사람이 다칠 것 같아. 그 누군가 이걸 해갖고 알려주고 감시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식교육이 있고 여기도 좀 비켜보세요 좀. 여기도 지금 비둘기 용어 도로 문제하고 저 강아지 사체는 여기도 있어요. 저기도 있어요. 강아지 배설물 문제가 있어요. 이게 공통점이 있잖아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뭐 이렇게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몰라요, 이 동네를.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건강복지에 관해서 특히 건강, 이 문제 아까 제가 컴퓨터로 얘기했지만은 길이 파손돼서 거기 넘어가 자빠지고 다치고 이런 분이 많아요. 그 건강 영역이 맞죠? 네. 배설물 잘못해 갖고 싸움 나죠? 네. 냄새 나죠? 오염 되죠? 맞아요. 자, 딴 거, 뭐 주차장 문제 이런 거 나중에 이러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올 때는 수료할 때예요. 그때 모여갖고,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네. 좀 세워보는 시간 가지기로 할게요. 예. 대신에 오늘 발표 못 하신 분들 있죠? 네. 발표할 시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그냥 가면은 섭섭해서 안 돼. 네. 근데 오늘 발표해 주신 분, 세 그룹, 마지막에 발표해 주신 분, 이제 아까 그 우리 태도 자세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그럼 뭐 서로 간에 우리 한번 같이 가지시고, 네. 발표 잘해 주셔서, 발표해 주신 분들 한번 박수. 그리고, 다음번에 발표하신 분들 박수. 좋습니다. 저는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찾아. 옆에 분하고. 화이팅!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위를 이깁시다. 더위를 이깁시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이상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자씨.